한국 무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지 시간 3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 전시장에서 폴란드의 기업 컨설팅 토마시 부와슈치크 디렉터가 한국 잠수함을 보고 한 말입니다. 한국 기술에 또 한 번 감탄한 폴란드 대표 방산 그룹인 WB그룹은 한화오션과 잠수함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 간 체결식은 프랑스의 유로사토리, 영국의 국제방위보안장비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MSPO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일까지 열리는 MSPO엔 세계 34개국에서 약 77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개막일에만 세계 각국의 정부와 방산 기업 관계자가 4,000명 넘게 찾았습니다. 이번 MOU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오르카 잠수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양사 간 협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서유럽과 미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우수하고 신속하게 제작돼 납품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한국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기는 최신형 잠수함이었습니다. 개막식 연설을 마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보고 3 모형 앞에서 한동안 머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장기간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화오션 관계자들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잠항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무인기 격추 장비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우 테크놀로지의 드론 격추기 제머를 살펴본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베커앤코의 레온 베커 파트너는 드론이 현대 전쟁에서 가장 큰 위협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저격하는 제머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물론이고 연구진들도 한국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타진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살펴보던 방산기업 해차우 폴란드 법인의 파빌 술리치 씨는 한국은 5G 등 통신기술이 우수해 통신장비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완성품이 2022년 처음 수출된 K2 전차는 폴란드에 올해 6월까지 46대가 납품돼 유럽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폴란드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리우시 스타우라미알스키 씨는 기술력이 높은 한국 방산기업들과 연구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장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장전 기능을 갖춘 K2 전차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자동장전 기능은 탑승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경쟁사들에 비해 생산시설이 먼 한국 방산기업들은 현지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리 지원 서비스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전투기 FA-50은 실제 한국 공군에서 활용되면서 수리가 잘 진행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지 기업 지원을 위해 폴란드의 물류 본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시장에선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군사 강국들의 굵직한 방산 기업들이 전차, 드론 등 무기 실물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며 각국의 첨단 무기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방산 수주 경쟁 속에서 한국은 2019에서 2023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세계 최강 미해군 군함 한 척이 함정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우리에게 수리를 맡기는 일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는 8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함정 유지 보수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상황입니다. 1949년 미국 퇴역함을 구입해 해군 전력을 꾸렸던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나라로 올라섰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날 거제 조선소독회에 정박한 미 함정은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우입니다. 4만 톤급 군함으로 2009년 진수되어 녹이 슬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니콜라 크리스코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수석감독관은 한국의 생산시설이 매우 인상적이고 미 해군과 한화오션 간의 좋은 작업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해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조 원 규모의 함정 MRO 물량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이 첫 발을 들였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이 올해 80조 원에서 6년 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7월 22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MSRA를 체결했습니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유지, 보수, 품질과 기술을 갖춘 조선업체와 맺는 인증협약입니다. 지난 1월 MSRA를 신청했던 한화오션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MSRA 인증기간을 7개월로 대폭 단축한 데 이어 약 한 달여 만에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관련 인프라 등이 미 해군 측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입니다. 치열한 수주전 끝에 이번 계약을 따낸 한화오션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도 인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새로운 해양치국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장기간에 걸친 침체로 함정을 건조하고 MRO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는 글로벌 상선 생산 점유율의 51%를 중국이, 26%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거의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해군 군사력 증진을 위한 선박 수요를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존스법의 영향으로 신조보다는 MRO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으로의 수요 분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내 운항을 허용하는 법령으로 미 해군 군함도 적용받아 미국 해군 함정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2월 미국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 방문해 각사의 기술력과 군함 MRO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카를로스 장관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 조선 지배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며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적은 비용과 시간, 예산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갔을 때 선박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놀랐다.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며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업용 조선소에 투자할 최첨단 조선업체를 유치할 기회가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해 국내 조선업체를 미국으로 초청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화오션의 미 군함 MRO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잠수함이나 함정의 운영기한은 국가별 정책에 따라 최대 40년으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각 선박마다 최소 수십 년간의 MRO 수요가 수반되는 셈이라 기술력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블루오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은 한 분야에서만 우연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 끝에 이제야 결실을 맺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